한국에 있는 부모나 내 직계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사망을 하면 모든 재산을 알 수 있어야 해결을 할 텐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오늘의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요. 주변과 공유도 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자, 이 정보가 왜 필요한가요? 우리가 한국이 아닌 곳에서 외국에서 살다가 보면 갑작스럽게 전화 한 통을 받게 되고 한국의 직계 가족이 사망을 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과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그러한 경우 오늘의 정보를 알고 계신다면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주변 분들과 공유하시고요. 오늘의 영상은 대한민국 정부 사이트 정부24를 기본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자, 지원 내용으로는 상속을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전반적인 재산 확인을 개별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에 통합 신청으로 원타임으로 신청을 해서 문자나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그런 서비스 내용입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그리고 정확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단어 개념을 먼저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내용들이 그런 단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직계가족, 직계가족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그리고 나, 내 밑으로 자녀, 손자 등 수직적인 혈통관계를 직계가족이라고 말하고요. 그 외에는 모두 반계라고 말합니다. 상당히 많이 착각하는 부분인데 형제 자매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을 수 있는데요. 직계가족이라기보다는 반계가족이라고 통칭한다고 합니다. 자, 직계비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의 직계입니다. 내 자식을 비롯해서 손주, 손녀처럼 나로부터 출산된 직계가족을 의미하고요. 피후견인이라는 단어도 나오게 되는데요. 질병, 장애, 노령, 늙어서 그 밖에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일정한 법률 행위 시 후견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어서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침판을 받은 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치매 노인들 같은 경우가 해당될 수 있겠죠. 자, 재산 조회를 한꺼번에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1개 종류를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방세 정보, 자동차 정보, 토지 정보, 국세 정보, 금융거래 정보, 금융거래는 은행이나 보험 등 모든 게 다 포함이 됩니다. 국민연금 정보, 공무원연금 정보, 사학연금 정보, 그리고 군인연금 가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건설근로자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 퇴직공제금 정보, 건축물 정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빌딩,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있는지, 소유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등기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이런 내용까지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미납되어 있는 금액이 있는지, 빚이 있는지, 대출이 있는지도 확인이 되시는 거죠. 전체적으로. 자, 방문 신청할 경우에 신청 자격이 있고요. 온라인이 있는데 첫 번째 방문 신청할 경우에 신청 자격을 보겠습니다. 1순위, 그러니까 1순위에 들어가는 배우자 직계 비속은 1순위에 들어가면서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가 포함이 되고요. 2순위는 배우자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에 직계 존속,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가 해당이 됩니다. 3순위로서는 사망자의 형제 자매가 포함이 되고요. 단, 제2순위의 경우에 배우자 직계 비속이 없는 2순위의 경우, 1순위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2순위가 해당이 되고요. 3순위의 경우에는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자, 내용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단어를 기본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좀 개념이 쓰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또 자격이 있습니다. 각각 온라인과 또 직접 신청하는 자격이 조금 다른데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경우 신청 자격으로서는 1순위는 상속인,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상속을 받는 배우자 직계 비속, 그리고 2순위 상속인은 배우자 직계 존속이 포함이 됩니다. 자, 여기서 2순위의 경우에는 1순위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하나고요. 만약에 있다면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제1순위의 상속인이 상속 포기로 인해서 제2순위의 상속인은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자, 개념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신청 기한으로서는 사망일로부터 속한 달에
사망일이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기준으로 해서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신청 절차는 사망자 재산을 조회하는 경우와 피후견인 재산의 조회를 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사망자 재산의 조회인 경우에 사망신고와 함께 또는 사망신고 처리 완료 후에 사망자 재산 조회 신청서를 작성하고 방문 제출 또는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피후견인 재산 조회인 경우에는 법원에 의해서 선임된 성년 후견인 나 권한 있는 한정 후견인이 구비 서류를 지참해서 재산 조회 신청서를 작성하고 방문 제출만 가능합니다. 네, 이 내용 등에서 성년 후견인 한정 후견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겠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제3자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서는 구비 서류 좀 내용이 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사망자 재산 조회 시 신청인의 그러니까 상속을 받는 사람이죠.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중에서 하나가 있으면 되고요. 타지역에서 사망을 접수 처리가 완료된 전일 경우에는 사망신고 시 제출했던 사망진단서 원본 한부를 추가로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대리인이 있을 수 있는데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중에서 하나와 상속인 위임장 한 가지, 상속인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사망 신고 이후에 별도로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자, 피후견인 재산 조회 시 그런 경우에는 신청인의 후견인의 신분증 아이디 확인을 하는 게 있어야 되고요.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에서 하나와 후견인 위임장, 후견인 본인 서명이 들어가 있는 사실 확인서 또는 인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후견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 또는 성년 후견 개시 심판 및 학정 증명원 제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한정 후견인 경우에는 증명서에 안심상속 후견인 원스톱 서비스 조회를 문구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전부 다 원스톱 서비스 내용이거든요. 자, 피후견인이란 질병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일정한 법률 행위 시 후견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가정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 좀 복잡한 것 같아도 본인이 해당이 되시는 경우만 확인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복잡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신 경우에 그 부분만 확인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서는 구비서류,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때의 구비서류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망자 재산을 조회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내가 상속인인 경우에 공인인증서, 공인인서를 발급을 받아야지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통합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족관계 증명서가 들어가고요. 정부24라는 사이트 www.gov.kr을 통해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2020년 현재 기준으로 해서 전자결제 수수료가 1,090원이라고 합니다. 자, 피후견인에 대한 설명을 제가 전 바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피후견인이 재산을 조회할 때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하고요.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접수를 어디다 하느냐. 접수 기간은 대한민국 자치안전행정국 민원여권과에 접수를 하시면 되고요. 연락처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그에 관련되어 있는 웹사이트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구글에서 정부24라고 치시면 각종 정부24에서 우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민원, 정책 정보 통합 제공을 받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 포털 사이트이고요. 주민등록 등초본 또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서는 그렇게 해서 치고 들어갔을 때 엔터를 치시면 맨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안심상속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안심상속이라는 내용을 클릭하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인이 금융거래 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유분 등 모든 것을 한꺼번에 조회하실 수 있는 통합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안심상속을 누르셨을 때 그에 관련되어 있는 처음의 화면이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게 되면 이름과 로그인을 하시면서 공인인증서가 보이게 됩니다.
자, 다음 영상 3편 기대되시죠? 3편에서는 미국의 상속세 과세 제도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고요. 알람 설정 꼭 해두시고요.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욕 기다리기 쌤이었습니다.